3월 중순인데도 이날은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였어요. 갑자기 따뜻한 국물이 생각이 나서 티베트 음식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제비 같은 국수 요리, 센뚝이라는 음식을 브런치로 먹기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뉴욕 퀸즈의 잭슨 하이시라는 동네는 티베트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티베트 음식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제 기준으로는 제일 맛있는 곳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곳은 원래 정말 작고 찾기 힘든 구석진 곳에 있었던 분식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원래 장소에서 큰 불이 나면서 한동안 영업을 못하다가 새로운 장소에 개점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전에 있었던 곳은 한 5평 남짓하는 작은 규모였는데 새로 오픈한 곳은 훨씬 큰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음식 맛이나 가격은 전과 같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정말 우연하게 알게 됐어요. 한 7, 8년 전쯤 제 핸드폰 액정이 부서져서 그거를 고치려고 동네 상가에 들어왔다가 상가 끝에 있는 작은 식당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저는 티벳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티베트 전통 설날이어서 설날 잔치상을 레스토랑 코너에 차려놓은 것이 눈에 띄었어요. 티벳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사진도 눈에 띕니다. 미국의 CNN이라는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됐던 곳인데요. 유명한 셰프이며 여행 작가였던 앤토니 볼데인이라는 분이 이 식당을 소개하면서 티베트 음식 덕후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앤토니 볼데인이라는 분은 한국의 부대찌개를 미국인들에게 소개시켜서 한국에서도 알려진 분이시죠. 지금은 너무도 안타깝게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즐겨봤던 TV 프로그램 호스트였습니다. 티벳 음식이라면 수제비랑 비슷한 텐투과 모모라고 불리우는 찐만두가 유명합니다. 음식 맛도 한국 수제비 부추만두와 정말 비슷해요. 제일 먼저 버터티 한 잔을 시킵니다. 포차라는 차인데 약버터, 그러니까 히말라야 쪽에 서식하는 약이라는 산양의 우유지방이 들어간 차입니다. 맛은 짭조름하고 크리미한 그런 맛입니다. 야크의 우유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맛인데, 인도 북쪽을 여행하신 분이면 아마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텐툭은 손으로 만든 넓적한 국수예요. 국수를 여러 재료와 함께 볶아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고기 국물에 말아서 수제비처럼 먹기도 합니다. 국물이 한국의 소고기 국물과 비슷해요. 손만두도 부추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넣어서 만듭니다. 오늘은 부추만 들어간 모모를 시켜봤습니다. 아주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이곳 음식 맛은 집밥 같은 그런 맛이에요. 너무 기름지다거나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언제나 일정한 맛이 나는 곳입니다. 주인장이 직접 요리를 하시고 매니저분의 기분에 따라 매니저분의 노래 솜씨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하시면서 틀어놓고 음악에 따라 노래를 부르세요. 실력이 꽤 좋으십니다. 원래 점포가 화재로 문을 닫았을 때 주인이 고펀드미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자금을 충분히 모금해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을 할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작은 분식점이지만 많은 숨은 조력자들이 합심해서 도왔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분이 인덕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홀에서 서빙하시는 분들도 매너가 부드럽고 고객들도 조용조용하다 보니 언제나 안정감 있고 아늑한 분위기의 식당입니다.
티베트 이민자들이 가족 단위로 모이면 좀 시끌벅적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식당은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집합회가 눈에 띄었어요. 걸려있는 문구들을 보니 티베트 여성 독립운동의 날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욕에서는 종종 티베트 독립운동 집합회를 볼 수 있는데 여성 독립운동의 날이라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모여 계신 여성분들의 모습이 여유가 있으면서도 사뭇 비장해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티베트 음식을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잭슨 하이트에 위치한 라사 패스트푸드를 추천합니다. 맨하탄 중심부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입니다.